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알죠? 마라톤, 마라톤. 영어로 마라톤 이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리스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덴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서 약 동북쪽으로 30km 이상 지역에서 이제 있는 도시 좀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B.C. 490년에 있었던 일인데 페르시아하고 아테네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아덴 동부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아테네 병사가 도움을 청하러 스파르타 그 군대를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아덴 지역으로 이제 그 수도 쪽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온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이제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2.195km가 그 아덴 병사가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에 이겼단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걷던 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사실 역사학자들은 그 원리는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들에 의해서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것이 생겨서 1860몇 년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 때 이제 시작됐는데 그 마라톤이 이제 다른 운동보다 인내가 정말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마라톤 이게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42.195km를 가는데 물이 5km마다 5K, 5km마다 이제 물이랄지 약간의 그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목을 축일 수 있게끔 5km마다 나 있는데 보통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넘게 싸워야 되는 2시간 넘게 싸워야 되는 지금까지 기록에 하면 보통 경기들은 뭐 3분 뭐 권투와 한다든지 태권도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그래서 그 달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숨을 고르게 쉬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페이스 조절,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정신적으로는 endurance, 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 운동이 바로 이 마라톤. 이 마라톤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라톤처럼 영적으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그래서 영적으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잘하게 돼 신앙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럼으로써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라톤에서 몇 킬로마다 물을 준다고요? 5킬로 정도에 마다 이게 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마라톤에다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서 보고한 거 아니라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잘 고르게 쉬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잘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예배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페이스를 지키면서 잘 드리면서 잘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것이 그 인내다. 이 인내는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냐면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소망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없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것. 본향을. 곧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또 우리가 기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의 기본이다.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 예수를 믿어 가는데 어떻게 언제 가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이별하는 날 우리는 죄와 스타비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이 질문거리가 우리에게만 질문거리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문이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다는데 언제 오시냐, 언제? 언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언제 오실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뭔가 징조를 말해주는데 저 징조를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볼 텐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할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그때 징조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절 5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자들과 24장 1, 2절에 뭐가 써있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는데 그 변방에 있던 예수님 갈릴리 출신 그 사람들이 그 제자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오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이 웅장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몇 번 지어진 걸 아시죠? 여러분들 예, 세 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웅장하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리고 이거 지었던이 아니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19년 그러니까 기원전 19년부터 계속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방인인 그가 유대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친근감과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정치를 잘할 것인가 했던 기묘한 생각이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을 지어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외벽은 언제부터 다 완공되었냐면 9년 만에 완공이 됐지만 내부는 계속 짓게 됐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짓게 됐냐면 AD 63년까지 약 83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됐다고요?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건축 중이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저 point out 이게 질문에서 예수님 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건 무슨 이야기야? 지금 80년 동안이라는 이 가까운 이 시기에 이 엄청난 그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엄청 큽니다. 지주돌이 여기서 큰 돌은 2m에서 7m가량 되는 돌을 떠서 밑에를 지지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돌들로 이렇게 멋있게 지어졌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웅장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너진다니까 제자들이 privately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예수님 여기서 감람산 위에 이제 예수님이 보통 그 산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팔복은 팔복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에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고리스도에 잡혀가시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산 이게 올리브산에서 딱 앉으면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내려다 보여. 그
올리브산에 앉아서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어느 때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이 질문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날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 질문. 오늘 우리도 두 가지 질문이 좀 할 때가 있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올 것인가 대답해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너희를 이용하고 거짓으로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질문은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징조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미혹받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그리고 징조가 뭐냐. 여러분 한국에 내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에 예수님이 몇 명이었다고요? 네, 40명이에요. 40명. 올해 또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50명이래요. 한국에 그 예수님이라고. 심지어는 내가 엊그제 워싱턴 DC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저 흑인이 젊은 흑인이 저한테 딱 다가와서 안상홍 증인. 와, 미국까지 이 안상홍 증인이 지금도 살아계시단다. 지금도 안상훈 증인을 하고 있더라고 미국에서 그 영어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의 그 영향을 받은 문세명 씨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동방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 한국만 있었냐? 예루살렘의 그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역사를 보니까 AD 60년경 70년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유대 세계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일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미혹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앙 또한 자연적 재앙에 대해서 6절 8절 이야기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이 난리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란 말이죠. Wars of wars 이게 전쟁이 난다. And rumor of the wars, rumors 이게 계속 전쟁의 소문. 이 전쟁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계속 나요. 또 앞으로 나요. 또 과거에만 납니까? 이 전쟁을 한번 해보면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나면 사람들이 아, 말세가 다가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만 나면 아 말세다 아니라 어제도 전쟁 나고 오늘도 전쟁 나고 미래도 전쟁 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1차 세계대전도 났고 2차 세계대전도 났고 한일 그 전쟁도 있었고 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남북전쟁도 있었고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이 난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한 번만 왔냐는 거예요. 일본 쓰나미, 인도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 갖고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면 전부 그 교회들이 그 컸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모든 징조는 시작이고 또 끝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전쟁 일어난 거 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쟁 일어나니까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너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니까 너희들 삶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이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재를 포기하게. 현재를 포기하게 만들어.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현실에 포기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도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늘 주신 사명들을 모든 삶 가운데 잘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은 내 삶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자식들 잘 케어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 가정에서 애 돌보느라고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왜 세상 일이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풍성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계속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현실을 단절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삶을 단절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가거나 은둔 생활을 하거나 수도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는 그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라 수도 생활을 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라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오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오늘을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내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큰 오늘, 긴 지금, 큰 오늘, 오늘이 정말 크다. 오늘이 정말 긴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한 이 말이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 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이란 이 순간을 바로 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기근이 나타나면 아 예수님이 오신가 아 또 난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어떠한 징조나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9,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리라. 이 환란을 초대교회에서는 넘겨줬어요?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초대교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때 믿는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실화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오늘만 있어요? 장래만 있었어요? 아니,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징표는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통틀어 모든 날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환란에 잡히면 아 주님이 오신 것 같다.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주님이 오신 것 같다. 아 우리가 실족당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족이나 미움은 과거에도 당했고 현재에도 당하고 미래에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세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신앙. 그러니까 잡아줘 서로 미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지금만 식어졌나?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랑이 그때도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식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남겨둬요 안 남겨둡니까? 남겨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조나 패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미움받은 것이 어디 지금뿐이었는가.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많이 미움받습니다. 지금 미움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미움받을까 봐 아예 바른 복음을 피해가 버려요. 바른 복음을. 예, 목사님들 이제 몇 분, 한 30분이 이제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성애 찬성자, 미국입니다, 미국. 동성애 찬성, 동성애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며 토론을 하면서 어떤 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30명의 미국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동성애 괜찮다 하는 사람이 49%더라고요. 49%. 동성애 안 된다라는 것이 51%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절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도 괜찮다 나는. 그리고 이 법이 정해져 가지고 나를 고세해도 괜찮다라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받습니다. 그러나 미움 안 받으려고 하면 중간 입장에 서면 됩니다. 중간 입장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뭘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모든 뭐 same sex marriage 그러니까 같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화장실 쓰는 뭐 유니섹스 이게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들에게는 공격이 당하지 않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한 사람은 공격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 저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우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쟤 정말 제정신이야? 라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또한 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미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때와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난리가 있을 때마다 기근이 될 때마다 다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면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살아 이 말이지 그런 것 날 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렇게 혼돈을 갖고 혼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징조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 징조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제 도대체 온다는 말일까? 제자들은 몰라요. 징조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가는 신앙이 돼야지 그러한 자연의 징조나 또한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점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 끝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면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은 여러분을 견인해 나갑니다. 견인.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선택된 백성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견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견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견딤이. 그래서 말씀 밖에 또한 예수 밖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 나가는 그 모습이 견디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한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은사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복음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은 복음이 안 들어가고 통계를 해보니까 끝이 오겠다. No,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에게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끝날이나 어떤 징조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구원의 그 깊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이것이 바로 24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42절로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징조를 야기해 줄 것 같고 어떤 날짜를 야기해 줄 것 같으나 예수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결국 뭐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 있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떠한 시간과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너희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너희가 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해 나가는 것을 뭔다고요? 견딘다라고 이야기하는 견딘다. 그 견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너희를 견디게 하시고 견인해 나가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25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 예수님 알지 못한 말을 왜 그렇게 징조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헷갈리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징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고 그런 징조와 그런 기근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지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1992년 10월 28일인가 하여간 온다고 해서 거기에 아니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때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됐는데 고등학생인가 됐는데 막 책도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 넘어갔단 말이 아니라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자유의 영, 평화의 영, 거룩의 영, 안식의 영 그 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찬양할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일 세상이 무너지고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하루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라톤 선수가 정말 숨을 고르게 쉬어야 되고 정말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 조절, 거리 조절을 잘해서 종착지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한 천국이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것에 기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시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두렵게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거나 이 현실을 포기하게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내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승리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지 이 종말을 두렵게 하거나 또한 힘들게 하거나 혼란시킨 건 사탄의 장난이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근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날은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 평화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또한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고 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